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에 흔들흔들해요. 모두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바람아, 잠잠하여라. 바다야, 고요해져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바람도 바다도 쉿!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놀면서 배우는 30일과 워크북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세요. 오늘은 나와라 나와라 이야기극장 짠! 이야기극장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보아요. 오늘 준비물은 30일과 워크북과 브록지, 스티커, 하이핀, 테이프, 색연필입니다. 친구들, 그림이 찢어지지 않도록 살살 조심해서 그림을 뜯어주세요. 짠!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들기를 하기 위해 미리 그림을 뜯어놨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큰 풍랑을 만난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나요? 맞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배에 우리 친구들도 함께 타고 있어요. 우리 친구 빈 자리에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친구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 얼굴도 색칠해 보아요. 모두 색칠했나요? 이번에는 이 동그란 그림의 뒷면을 한번 볼게요. 뒷면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어? 이 친구 표정 좀 보세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만나서 어려워했던 것처럼 이 친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은 이곳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써서 예수님, 나는 이런 게 어려워요.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써보세요. 선생님은 캄캄한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우리 친구들도 이곳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써봤나요? 이번에는 이 그림들을 모두 함께 합쳐서 극장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그림들 가운데 보면요, 작은 동그라미를 떼어낼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모두 동그라미를 떼어주세요. 동그라미를 떼었으면은 이 동그라미끼리 맞춰서 그림을 모아주면 돼요. 동그란 그림 위에 예수님과 제자 그림을 놓고요. 그 다음에는 배 그림을 둬요. 모두 동그란 구멍을 한 자리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할핀을 슝 넣어서 뒤집어서 할핀을 막으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하기에는 할핀이 너무 뾰족해요.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할핀을 넣었으면은 손에 찔리지 않도록 테이프로 짠 붙여주세요. 자, 이제 돌아가는 극장판이 완성되었어요. 지금부터 함께 나와라 나와라 이야기 극장 함께 시작해봐요. 먼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가 나와야겠지요? 제자들은 큰 바람과 바다를 보고 덜덜덜 떨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러다가 우리 모두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렇게 큰 바람이 불고 출렁이던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은 이 광경에 모두 깜짝 놀랐어요.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잘 알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맞았지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믿어요.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실 것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